예쁘다 색깔. 근데 지금 너무 편해요. 이거 완전 호비 그 자체인데요? 안녕하세요, RJ입니다. 오늘 언박싱할 건요, 호비 가방, 호비 화분, 지민 후디, 그리고 호비 가방에 꾸며줄 태형 브로치입니다. 일단 지민 후디 먼저 보겠습니다. 와, 완전 찐포라구나. 예쁘다 색깔. 어머, 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두꺼워가지고 지금 입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역시 라지 사이즈를 구매를 해줬고요. 우리 지민 디자이너님이 신경 많이 썼던 게 이 모자잖아요. 일반 후디 모자보다 확실히 깊고 넓습니다. 이 13이란 숫자가 써있는 건 이 후디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더 특별하죠. 여러분, 근데 저 사이즈 잘못 산 것 같아요. 제가 살이 많이 쪄서 그냥 고민도 안 하고 라지 사이즈를 샀거든요. 근데 뭐 소매는 이렇게 올려서 입으면 되겠죠 뭐. 근데 안에가 다 이런 기모예요. 제가 이 안에 아무것도 안 입었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편해요.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어요. 진짜. 모자를 푹 눌렀으면 이렇게 눈까지 다 가려져요. 다음 메이킹 루크. 너무 예쁘다. 후디. 후드. 저희가 만든 것만큼 팬 여러분과 같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민님의 기존 생각대로 진짜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샘플 리뷰. 오늘은 조금 꾸미기 귀찮다면 꾸안꾸로 가보는 건 어떨까요? 이겁니다. 이 한마디로 다 설명돼요. 꾸안꾸. 여러분들과 같이 즐기고 싶어서 만든 상품입니다. 말 안 해도 잘 어울릴 거라는 거 알지만 잘 사용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잘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은 호비 가방. 우와! 어머 세상에! 이거 완전 호비 그 자체인데요? 세상에! 처음에 가방 끈을 뭘로 할지 고민했었잖아요. 이 체인이 정말 청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너무 잘 선택한 것 같아요. 메이드 바이 호비. 이 가방의 패턴은 제작 특성상 모두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패턴의 이 가방은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거네요? 와, 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런 여분의 고리가 들어있고요. 안에 꽤 넓어요. 오, 핸드폰 딱 들어갑니다. 좋은데? 그리고 위에는 여기에 메이킹 로그가 들어있고요. 색상이 잘 보이시나요? 안에는 진파란 색상이에요. 디테일하게 너무 잘 만들었다. 이 안에는 뚱뚱한 장지갑도 무리 없이 잘 들어가고 핸드폰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리고 큰 건 아니지만 제 손보다 조금 더 큰 겔 노트까지 무난하게 잘 들어갑니다. 와, 이 가방은 디자인과 실용성 모두 완벽한 가방이에요. 제가 지금 어떤 기분이냐면요.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굿즈를 산 게 아니라 쇼핑몰을 싹 뒤져가지고 제일 마음에 드는 가방을 사서 방금 배송을 받은 느낌이에요. 사실 이 가방은 제가 구매 실패했어요. 근데 우리 구독자 수밍님께서 원가 영도를 해주셨습니다. 수밍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너무 귀엽다. 밖에서 이 가방을 들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호비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백청에 약간 그냥청, 연청에 약간 진청. 라임에 따라서 랩하는 거 들으셨나요? 진짜 웃겼는데. 심플 리뷰. 무난하고 가벼운 코디에 포인트가 되어줄, 너무 무거운 가방을 들기 싫을 때, 꾸안꾸를 원할 때, 이렇게 호비처럼 곁에 없어도 눈에 안 보여도 여러분들 곁에 저의 작은 온기와 혼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 열심히 만들어본 아이템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호비 생각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되어 드릴게요. 사랑해요. 이제 호비 가방에 꾸며줄 태영의 브로치. 세상에 너무 귀엽죠? 태영 브로치 셀카. 브로치 일상적인 생활에 많이 할 것 같다. 오, 이렇게 그림 그려놓으니까 진짜 예쁘다. 디자인 리뷰하는 모습 이쁘게 잘 써주시고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두 개 달아도 예쁠 것 같기는 한데 하나만 다는 게 더 예쁠 것 같은데. 여러분 빠졌어요 이거. 어떡해, 뭐야 이게.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오, 짠. 원래 얘가 예뻐가지고 얘를 달라 그랬더만 불량이 왔네요. 호비 가방에 태용 브로치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마지막 호비 화분. 메이킹 로그하고. 어떻게 왔을까? 우와, 진짜 잘 포장돼서 왔어요. 하나씩 빼야겠다. 오, 진짜 완전 시멘 느낌이다. 필 땐 장미꽃처럼. 흩날릴 땐 벚꽃처럼. 질 땐 나팔꽃처럼. 제가 호비처럼 노래를 부르고 싶지만 여러분들의 귀를 위해 아름다운 그 순간처럼. 밑받침. 귀여워. 완성해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언박싱하는 장소가 저희 집 식탁이에요. 제가 아미룸만 꾸몄지 다른 데는 진짜 안 꾸미고 살거든요. 아미룸 다음으로 제가 좋아하는 공간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저 식탁 중간에 호비 화분을 딱 포인트로 두면 예쁘겠다 싶어서 구매를 했어요. 이게 설명서가 따로 없거든요. 근데 굉장히 간단해 보여서 얼른 완성해 볼게요. 와, 이렇게만 봐도 너무 예뻐요. 제가 가방은 실패했지만 이 화분을 바로 구매를 했거든요. 진짜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원래도 밥 먹는 시간이 제일 행복하긴 하지만 더 기분 좋은 식사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귀여워. 집에서 이 화분을 보면서 호비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러려고 여기다 놨지 않습니까? 오, 그림 잘 그렸어요. 디자인 리뷰. 이 둘 중에 하나로 고민했는데 최종 선택된 게 예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집 창가에 두면 굉장히 포인트가 되고 집안 분위기를 바꿔줄 거예요. 저 창가나 현관 뭐 이런 데 놔도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예뻐라. 땡스트는 아까 호비 가방이랑 똑같습니다. 오늘 촬영 중간에 2차 공지가 떴습니다. 비록 배송이 좀 많이 느리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놓치셨던 굿즈들 다 2차 때 구매 성공하시길 바라면서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파이팅 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